어제 대통령께서 법인세랑 한전법 관련 처리해달라고 하셨는데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좀 하실 예정이고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랑 이견이 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 한전법 같은 경우는 국회가 큰 실수한 거죠. 민주당도 실수를 했고 그래서 한전법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박홍근 대표나 민주당 산자위원장님께서도 한전법의 조속한 통과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까운 시일 안에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법인세법 이것이 이제 예산 관련 부수 법안 중에 가장 치열한 쟁점이고 법인세율을 낮추어야만 외자도 유치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경쟁 국가들 대만이나 싱가포르가 모두 법인세가 우리보다도 5% 이상 낮습니다. 그런데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꼭 낮춰줘야 되죠. 현실적으로 민주당 벽에 막혀 있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는 그런 그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이고 국회가 꼭 협조해달라는 뜻을 담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민주당은 전혀 꿈쩍을 하지 않고 우리는 세금을 내려야 하는데 이 상태로 지속할 수는 없으니까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안이 있을 수 있는지 고민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요. 청원시 의원이 이태원 유족상에서 SNS에 막말했다는 기사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혹시 내용 파악이 되셨는지요? 전 제목만 보고 자세한 경위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또 전문가도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주 52시간 경직된 제도로는 근로자도 만족시킬 수 없고 노동자도 만족시킬 수 없고 사용자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아까 제가 원내대책회의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30인 미만 근로자 사용업체에서 8시간 유연 노동제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들이 90%인가요? 90%가 넘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중소기업의 근로자 부족 인원이 무려 59만 8천 명. 올 상반기 현재 작년보다 56.9%나 증가했습니다. 추가 연장 근로 30인 미만 업체가 이걸 8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업체가 무려 91%나 됩니다. 올 12월 31일에 일몰 예정이고 민주당은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30인 미만 업체 중의 91%가 지금의 노동 형태를 바꿔야 됩니다. 일몰 시 75.5%가 아무 대책 없이 인원이 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감 못 받아서 일감은 있지만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감을 못 받아서 영업이익이 폭락한다가 66%의 업체. 그 다음에 연장 수당 감소로 일하던 사람이 8시간 연장 근로로 수입을 유지했는데 8시간 못함으로써 52시간만 가지고는 수입이 안 돼서 이 직장에 있을 수 없다고 떠나겠다는 사람이 64.2%나 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의 노동시장의 대혼란이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데도 이거 일몰 연장 안 하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입으로 경제 살리기, 중소기업 살리기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아니죠. 우리 당 자체 입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은 정액에 관해서 정부가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대해서 정부가 정액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당하게 권리로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대표님, 노웅래 의원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또 야당에서는 아마 부결 움직임 나올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노웅래 의원 영장 청구됐다는 기사만 받고 체포 동의 요구서를 아직 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지 그 다음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체포동의 요구서가 오면 그때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